안녕하세요. 게임비기 알려주는 빅티비입니다. 이번 영상은 인터내셔널 게임즈 시스템에서 제작한 런앤건 액션 게임 데몬 프론트의 게임비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캐세 종류를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캐릭터 선택 화면에서 플레이할 캐릭터의 커서를 두고 스타트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특정 방향 키를 누르고 공격 버튼도 누릅니다. 바람의 몬스터 샷은 중거리 확산 형태로 공격을 하며 타워는 중간 데미지이고 적탄 소거는 불가능합니다. 얼음의 몬스터 샷은 긴 사거리의 유도성 공격을 하지만 약한 데미지의 적탄 소거도 불가능합니다. 불의 몬스터 샷은 적탄 소거가 가능한 중거리 화염 공격을 하며 공격 데미지가 괜찮기 때문에 초보자가 사용하기에 괜찮은 핏입니다. 전기의 몬스터 샷도 적탄 소거가 가능한 전기 공격을 하며 지형 지물에 상관없이 공격할 수 있는 점이 장점 핏입니다. 전용 무기로 게임을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캐릭터 선택 화면에서 플레이할 캐릭터의 커서를 두고 스타트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점프 버튼을 쉽게 입력 후 파워 문자 바꾸면 무기가 변경됩니다. 마야는 샷건이 연상되는 웨이브건을 주며 데몬 프론트 무기 중 최고 데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라는 적의 탄화를 소거시키는 프로즌건을 줍니다. 제이크는 하나의 탄알이 적이나 지형에 닿으면 여러 개로 퍼져서 공격하는 그레네이드건을 주며 닥터 제이는 전기 탄알이 적에게 닿으면 S 형태로 분열해서 공격하는 라이트닝건을 줍니다. 데빌하트를 손쉽게 클리어하는 방법입니다. 어느 정도 보스를 공격하면 작업 기구들이 올라오면서 나뭇가지가 나타납니다. 왼쪽 나뭇가지를 올라가서 마지막 나뭇가지의 끝에서 멈춥니다. 이 상태에서 보스를 공격하면 됩니다. A few moments later. 버그를 이용한 점수 획득 방법입니다. 데몬 프론트 102 버전에서 열쇠가 없는 상태로 히든 맵으로 들어갑니다. 신기가 숨겨진 장소를 파괴해서 신기가 나타나면 신기에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점수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타임아웃 직전까지 버그를 이용하면 1억 점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1억 점을 돌파한 상태에서 5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히든 보스와 싸울 수 있는 6스테이지로 넘어갑니다. 참고로 플레이어 캐릭터마다 히든 보스가 있고요. 보스를 물리치면 진엔딩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몬 프론트의 게임 비기를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